자, 이제, 공 넘어가 볼게요. 대승의 교의에서 공은 크게 아공, 법공으로 나뉜데요. 아공, 법공. 이거는 불교 공부하면 실제로 많이 듣는 얘기죠. 아공, 법공. 자, 실제로 근데 아, 법. 이거 우리 많이 얘기하죠. 나, 아, 아, 아. 무상무할 때 아, 법. 이거 그냥 우리 법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실제로 법이에요.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공부로는 그래서 명확해요. 너무 쉬워. 진리도 법이고요. 섭리도 법이야. 간극에 뿌려진 것도 법이자 도리도 법이고 순리 자체도 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법도 수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다 다른 거야, 이게. 나는 요법을 얘기했다. 요법을 얘기했다. 저쪽 법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공부도 다른 데다가 법도 다른데 선생님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 갖고 공부하니 다 얘기가 다르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구별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수준의 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공법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공은 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인법이공이라고도 한다. 이공의 교의는 대성불교의 교의 또는 사상이 되었다. 이치로서의 이공 아공 법공.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아공은 인공이라고 하는데 인간 자신 속에 실체로서 자아가 있다고 보는 아집에 대해 인간 자신 속에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고 보는 견해, 혹은 이치 또는 이러한 깨우침, 증득할, 증득을 한 상태 또는 경지이다. 이거 잘못됐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공 자체를 잘못 보면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아집? 아, 여기서부터 벌써? 아, 아집, 아집. 아, 이거 나쁜 거지. 아, 아집, 아니야. 인간은 아집을 버려야 돼. 공한 상태로 돼야 돼. 해탈해야 돼. 어, 사람들은 깨달으면, 아, 아집. 그거를 놔버렸기 때문에 아 공하구나 그게 아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아직 번뇌장이라고도 하는데 번뇌장은 중생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해서 열반의 탈을 가로막아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하게 하는 장애라는 의미다 이거 잘못 짚었죠 공부 자체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중도라고요 이게 이걸 지금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열반의 탈 중독돼 있죠 지금 이거 아집은 번뇌의 장이기 때문에, 번뇌는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열반의 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윤회하기,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라? 아, 그건 다 아집 때문이다. 번뇌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짚었어. 하나님을 만약에 인수분해했어. 그럼 하나님 안에 뭐가 발견될까요, 여러분? 아집에 의해서 생성된 번뇌장이 발견돼. 그게 뭐야? 살이. 부처님 몸에서 싹 태워버렸더니 아집에 의해서 번뇌의 결정체들이 막 모여 있었어. 그게 뭐야? 살이. 자, 제가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됐어요. 자, 이거 집자 때문에 그래. 집자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을 때 루시퍼라고 하는 것, 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의 힘 아리만의 힘으로 들어가서 귀결되기 때문에 형체를 갖추는데 그걸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고액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뭐가 발생돼요? 번뇌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여기 이 장에 이런 말왜 하는 거야? 이거 가로막는다 이런 말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연한 거지. 깨달음의 목적이 있을 때는 극복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극복의 대상이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바라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열반에 탈까 중독이 돼서. 기껏 기회를 주려고 고통의 바다로 던져놨더니 외면하고 있어.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거. 100% 다시 돌아와요. 부중불감, 불, 불구부정, 불생불멸한 게 지금 우리네 아집에 의해서 생긴 번뇌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정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윤회하죠. 뭐 어떡할 거야. 더윤회에서더 실체를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열반의 탈을 가로막는 것, 윤회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즈베이안 번뇌장은 깨부셔야 되는 거고, 쓸데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공, 법공을 극복하여 구공 관리가 있나? 없죠. 전혀 없다. 잘못 짚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법공을 한번 볼게요. 법공은 존재하는 만물에 각각의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법집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므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견해 또는 이치다. 이거 잘못 짚었지 또 아공하고 똑같이 잘못 짚었어요. 법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있었어. 부처님은 그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냈어. 그거예요. 그거. 법이라는 게, 자, 여러분, 이건 결론인데, 실제로 법을 여러분, 뭐, 법이 뭘까요? 법이. 강극에 뿌려졌던 그 법이 뭘까? 대자 대비에요. 그법 자체, 말씀 자체는 사랑이란 말이야. 공부한다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법법 타령하면서 아공, 법공, 구공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아공은 뭐예요, 그러면? 그 법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법을 만들어낸 것도 아공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우주 안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공도 그러면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공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법 로고스가 말씀 세상이 사랑이다. 그러면 공도 뭐야 결국에 대자대비 사랑이에요 결국에 공도 실제로 저는 공을 사랑으로 보는데 무슨 아집이며 법집이라고 설명하면서 번뇌장인이 소지장인이 이딴 소리를 하면서 버려 버려야 될거 공하다고 하면서 다시 외면하는 얘기예요 그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돼 공부가 진짜 제대로 잘못짚었지 이거. 만물 각각에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 힘이 풀어지는 게 법집이야. 법집. 여기서 번뇌장이 그렇게 풀어지죠. 그게 법집이기 때문에 법집은 그러니까 몰라요. 소지장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 응축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리만의 힘이야. 이건 그냥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 이건 그냥 우주의 법칙이다. 있는 그대로 좀 봐라 그거예요. 관물 하라 그거야. 우주의 법칙을 설명해 놓은 거지 여기다가 왜 자꾸 자기의 기대의 심리를 넣어놓죠? 열반해탈하고 싶어. 윤회의 장애가 윤회를 극복하는데 장애가 돼. 왜 갑자기 자기의 희망사항을 넣어놓죠? 갑자기 왜? 야 우주는 1, 2, 3, 4, 5, 6, 7, 8, 9, 10, 5, 0 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의 연속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왜 자꾸 여기다가 개인적인 의견을 막 넣어놓으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왜 해놓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법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과정이다, 힘이다. 우주탄생 변화 원리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김으로. 맞죠?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진짜 아공, 법공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경지가 법공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법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 또 이제 보세요. 법집은 소지장이라고 한대요. 소지장은 참된 지에 즉 보리가 발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의미다. 이거 반대, 반대. 잘못됐어. 이거 완전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주가, 지구가 풀어진 이유, 왜고 라고 했는지, 부처님이 고 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제가 불자 갖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나무 못 있죠? 나무 못. 이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여기서 스물스물 부이나요 마찰이 일어나야 되죠? 마찰. 막 비벼대서 마찰이 일어나야지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이 일어나야 불이 나. 그런데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작자들이 마찰도 안 일으키면서 불나서 열반에 타라고 싶은 거야, 지금. 말도 안 되죠. 마찰이 일어나야지 불이 돼서 날아가지. 마찰이 일어나야지 이게 뭐예요? 고해야. 이게 고통이야. 고액이야. 부정불간 불구부정. 불생불멸한 세상이야, 이게. 이게 법집이자 아집이에요. 이게. 마찰이. 이게 번뇌장이자 이게 소지장이야. 이 마찰이. 마찰이 일어나는 세상이 어디에요 이게 우주야, 우주. 그 안에서 더 실체를 갖고, 야, 우주가 이러는데 너 모르겠지? 더 실체를 줄게. 자, 그래도 모르겠지? 자, 이제 하나님 몸을 해봐. 그러면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 위에 우뚝 서게끔 우리 몸을 줬어. 이 마찰이, 마찰이. 이것의 연속, 이 마찰 자체, 이게 중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 세상으로 자꾸 다시 깨달아 올라가는 것을 논해놓은 게 중론. 그런 것을 유교식으로 펼쳐놓은 게 뭐예요? 중용. 제가 지금 여러분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울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뻔하게 보는데 애들을 그렇게 냅둘 거예요. 아니잖아. 똑같아요. 고액이고 고통의 바다는 실제로 대자 대비한 사랑의 마음에는요. 내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있고 야 힘들겠지만 네가 겪어야 돼 하고선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노란 옷 입고 노란 모자 쓰고 노란 가방, 입, 노란 가방 맨,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는요, 그 유치원의 아이는 세상을 다 잃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징징대면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죠. 엄마 손을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놓고 보내야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쉽게 이해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고액이 뭐예요, 여러분? 유치원 좀 가라, 그거야, 제발. 이 번집 아집이 뭐예요? 법집 아집이 그 세상이야. 그 안에 번뇌장, 소지장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가로맞는 장애, 장애라고 인식하고 구도자이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맞는데 제가 설명하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일 뿐. 그래서 펼쳐진 이 고액의 세상에서 중도를 지키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 어쩔 거예요. 그러니 더 고통스러워야지. 더 윤회해야지. 내가 그러고 지금 윤회하고 있잖아.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열반의 탈탈은고만하고 볼이 제발 그만. 무슨 참된 지에 부처님이 참된 지를 줄까요? 그냥 벗어나려고 안달인 이 인간들한테. 남의 고통을 등에 짊어지고 최대한 알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지도 않고 그저 깨달으려고 미쳐 있는 인간들한테 부처님이 대자 대비 참된 지혜 보리를 줄까요? 지금은 게다가 깨달음의 수준이 훨씬 높아져서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 줬는데 게다가 이 안에 불성하고 성령의 힘을 다 넣어 놨는데 이것 갖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쁘게 앉아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공은 그래요. 무자성이에요. 텅 비어 있죠. 원래 그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 없어지다 하면서 만났다 터졌다 만났다 터졌다는 게 다예요. 그래서 뭐할 건데 도대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 아공을 인무아라고 하고 법공을 법무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치가 이무아라고 한다.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천지인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인. 천지인이 있는데 이 법을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 천쪽이에요. 천쪽. 법을 얘기하자면 보통 상위위치인 천쪽인 거고 그게 뿌려졌을 때는 밑에 토자리에서 지. 천지인할 때지자리에서도 이건 뭐예요? 법이야. 천도 법이요, 지도 법이야. 거기에 아공 인무화가 여기 딱 차,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인무화하고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이에요, 여러분 또. 인무화, 법무화가 환이야. 자, 이환 자체를 이제 뭐라고 럴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경제로서의 이공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9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 20 또는 교회 사상, 후대의, 후대의 아공, 법공, 구공, 삼공, 교회 또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90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90까지만 이제 볼 거예요. 자, 경지로서의 20. 불교에서 수행의 깨달음을 성취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이 공은 실제로 증득될 수 있고 또한 증득돼야 한다는 경지를 뜻한다.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윤회를 극복해야 돼. 열반의 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지나야 되는 관문이야. 분명히 관문이에요. 관문이야. 그것이 목표지점이 아니야. 아공, 법공 한다그래서 그게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까지도, 구공까지도 목표 지점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관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면서 막 건너가야 되는 것도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맞아야 틀려요.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제가 비판하는 점은 뭐예요? 그것들의 실체가 없이 그저 깨달으려고 미쳐있는 사람들의 지금 공부 방법이 모두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비판한 거다. 라는 부분을 구별하세요. 자, 특정한 경지를 뜻한다. 이런 말,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기복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 육아 유식파에서는 아공의 경지에 다다르면 아집인 번뇌장이 소멸되어 열반 해탈이 된대요. 법공의 경지에 다다르면 법집, 아까 얘기했던 소지장이 소멸되어 보리가 선치된대요. 열반 해탈하여 대지혜를 받는데, 그래서 뭐할 건데? 제 말은 그거야. 그래서 뭐할 건데? 열반 하탈하여 게이제가 있어.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다. 끝! 뭐아요 좀비. 여러분, 부지기수로 많아요. 해운대에 모래알보다 더 많아. 100%. 거기가 뭐가 좋다고 여러분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직 번뇌장이 소멸되고, 법집 소지장이 소멸돼요 여러분이 열반에 타라야 보리를 얻었어. 대보리를 얻었어. 완전한 깨달음 상태로 갔어. 어 태운대 모래알보다도 많더라고요 갔더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기가 그냥 모래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일어날 줄 알았지 아니야 엔진이 아무것도 가동이 안 됐는데 무슨 좋은 일 기껏 대지혜를 완전한 깨달음을 줬더니 웬걸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고통값을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겪었었다 그동안 또그 고통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거면 더 강력하게 설정하세요 차라리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이 그 고통 값에서 훨씬 더 고액을 겪어야 돼. 다른 우주에서 이 고액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우주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액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고액이 열려. 그거 어떻게 견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더 용기내서 행하라고 그 소리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될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강립행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배의 지혜 얻으면 뭐할 거냐 말이에요. 행해야지, 행해야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립행은 자이이말 좋은 얘기들 이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유식론에 보면. 자량이 가행이 통다리 수습이 구경이 다섯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수습이 십지까지도 나뉜대요. 그래서 무슨 선해지 법운지까지 십지까지 나누죠. 십지보살 뭐 이런 식으로 유식에 따르면 아직 번내장 수습이 십지 중에서 칠지인 원행지 완전히 제공된대요. 아공의 경지에 있게 된다. 팔지부터가 그렇대. 자 그리고 법집 소지장 수습지, 수습이 십지 중에서 십지인 법운지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 법집 소지장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러면 마지막인 구경위에 된대요. 보살, 즉 대승불교 수행자는 비로소 부처가 되어 법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갑자기 대승불교의 부처를 갖고 오면서 그걸 법공이라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법의 수준은요. 지구 에테리장 수준밖에 안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법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되어 법공의 경지에 이른다. 그거는 지금 제가 비로소 얘기했던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법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부처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부처는 이 간극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부처야. 그 수준이에요. 조물주 하나님 수준이 얘기예요. 이 부처는 그게 그 법의 실체야. 로고스의 실체. 적어도 우리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공이 그렇다고 그러면 괜찮단 얘기예요. 근데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법공의 경지다 얘기하는 거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단언컨대. 뭣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리 여러분 구경이니 뭐니 해서 다섯 가지를 나누고 십지를 나누면 뭐예요. 겪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겪어봐야. 8 단계가 그래서 아 뭐야. 아공이고 1 0 단계까지 올라가야 부처인 법공이다라고 얘기하면 뭐할 거냔 말이야 이게. 실제로 그리고 이 부처랑 법공이랑 나눠야 돼 법공 경지 이르러서 도대체 뭐할 건데요 부처가 뭔지 다시 정해야지 부처는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즉 부처는 그거야 대자대비 사랑이야 그게 없으면 부처 입에도 담지 마세요 어디 대승불교의 수행자는 비로소 부처가 되어 법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딴 얘기를 해있딴 얘기를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론만 이렇게 떠들어 놓고 지금 뭐써 놓은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부처님의 마음도 모르고 뭘 말들이 이렇게 맞는 얘기야, 뭐가.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럴 필요 없다 이게요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실제로는요, 그리고 이거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은 천부경 공부해 보면 알아. 1지부터 10집까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래서 지금 공부가 다이내믹하고요. 훨씬 큰 공부이기도 하고 훨씬 무게도 많아요. 무거워. 지금 공부가 왜 하나님 공부기 때문에. 이미 천부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버렸어. 이미.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 너무 여러분 이치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수준이에요. 실체를 알아야지. 공의 실체가 뭔지. 무의 실체가 뭔지, 아공의 법공의 실체가 뭔지, 부처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이치만 잡고 매달려서 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식파는 열반해탈은 동예로 의 사용되는 반면 열반과 보리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데 이거 달라요 여러분. 열반해탈 모르겠어 불교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말이 뭔진 모르겠지만, 상태적으로 해탈하는 것은 통하고 벗어나는 거고, 그 지경에 이르는 걸 열반이라고 해. 해탈하야 열반인 거예요. 해탈하야 열반. 자, 보리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다 다른 언어죠. 당연히 구분해야지. 뭘 이거를 뭐 그럴듯하게 뭐 설명을 해요. 다른 거지. 보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혜야. 예를 들어서. 대지혜면 그것들은 그냥 엔진의 기름과도 같은 거예요. 나의 재산이야. 이 보리 있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다르죠. 유식파 문맥에서 열반 해탈은 아지빈 번뇌 장이 완전히 제거된 아공의 상태를 의미한다. 과정으로는 맞아요. 해탈하여 열반에 이른다. 그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법상태를 극복하여 아공 법공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 그죠? 그러니 어떻게 열반해탈 내 입장에서는 해탈하여 열반에 이른다 비교하는 건 맞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리는 언제 생기냐? 열반해탈 해탈, 해탈 열반했을 때 실제로는요 같이 와요 이거 같이 와이 구분에 정확히만 이게 구분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는 법집인 소지장이 완전히 제거된 법공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건 그냥 사전적 의미야. 아공이 돼도 여러분 보리가 와요 당연히 오는 거야 그건 해탈 열반이 어떻게 보리심이 없어? 그거는 해탈 열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구도자인 전제에서 과정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는 거야. 구분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분을 할수 있다. 유식론에서 열반은 열반은 진해탈이라고도 표현하며 보리를 대보리, 큰 깨달음, 완전한 지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자, 이런 정의들은 뭐 그렇다 쳐요. 정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근거에 두고 아공 법공 구공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것들의 수준마다의 구분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을 통칭한다라고 했어요. 삼공 각각은 증득한 경지를 뜻하기도 한다. 깨달음 도구로서 그렇죠. 아까도 경지의 도구로서 하는 것은 구조자를 세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이 정도는. 증득한 수단을 증득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라고 한다. 아공 실 아가 없다는 것으로 아니에요 아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색소상행식 오온에 화합하여 이루어진 존재다. 이게 맞아. 그게 실 아야.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실 아야. 진실로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그게 진실로 나야. 이게 끝. 왜 뒤에 판단을 해요? 있다 없다. 왜 판단을 해? 지금 볼을 꼬집어서 여기 아프면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인 나야. 다만 예전에 나는 비실체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공이라고 퉁칠 수도 있지만 그 실체는 지금 곧 물질을 만들어서 너를 만들었어. 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너를 만들었단 말이야. 없는 너가 뭐 하고 싶어서? 잊고 싶어서. 다 잘못됐어요, 지금. 오온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뒤에부터 슬슬 어떻게 해요? 기복의 냄새가 나겠지? 이제 버려야겠지? 진실로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기껏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부처님이 나단계예 수까지 와서 그리스도 충동으로 꽝하고 박아 놨더니, 기껏 만들어 놨더니,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수학에 의해서, 나라는 관념과 나의 소유물이라는 주관적인, 주관적 미집인 아집을 벗어나는 경지를 뜻한다. 다 잘못됐어요. 이거 읽을 가치가 없어. 아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어 지금. 그죠? 자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자, 법공. 법공은 제법 또는 만유 즉, 물질의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 즉, 인연법에 의해서 생겼다가 맞아. 이게 참이야. 생겼다. 임시적이다까지도 맞아요. 왜냐하면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냥 사실. 여기에 가짜가 왜 들어가? 갑자기. 가짜에다가, 여기다가 또 설상가상이에요. 뭐까지 붙여? 가짜 존재래. 존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존재에 대한 고, 조, 고찰을 좀 해야 돼. 존재가 뭔지도 몰라. 가짜의 존재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비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짜지? 그러면서 대갈통을 날려버려야 돼. 날려버려야 돼. 넌 가짜니까. 자, 잘못됐죠, 다.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액을 그냥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야.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아집이야, 법집이야. 그게 뭐예요? 에테르의 힘이야. 그게 뭐예요?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없다고 떠들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거 뭐 때문에 있는 줄 알아? 존재, 존재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실체로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딴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불생 불멸이라고 나고 죽고로 반복하는 와중에 깨달으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단 소리를 해. 집해놨단 얘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으라고 에테르가, 기가 집해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몸으로. 만물들도 다 집된 거예요. 뭐 하라고? 낮은 뭐라고? 낮은 뭐라고? 낮은 뭐라고? 그런데 없다? 없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수행에 의해 물질과 마음이 여러 가지 여러가지에 대한 객관적 미집 법칙을 벗어난 경지를 뜻한다. 다잘못했어요 이거 다 너무 허무 맹랑해. 허무 맹랑해. 기복의 냄새가 너무 풀풍기고요. 풀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비라고 하는 거야. 이런 공부하면 그냥 좀비가 되는 거야. 좀비가. 자 볼을 꼬집고 싸대기를 때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인지하세요. 이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있는 거야. 그 전제는 바뀌면 안 돼. 헛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 상식적인 분들이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사고하고 있잖아. 이건 뭔데? 내가 왜 없다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여기 내가 있잖아. 아니요, 생각으로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걸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있다 왜 소리를 하, 할 거냔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안 된다, 그거요. 예 앞뒤가 다른 얘기를 떠들면 안 된다. 선생님들아, 공부를 더해라. 그래서 우주탄생 변화의 원리를 알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공적 시세이 본인 당신께 되는 거고, 아, 세적 시공을, 아, 이게 체득할 수 있는 거고, 현실이라, 현실이구나라는 걸 당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들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을 이야기해 주지. 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경지 따위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경지 타령이야.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해놓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구공 보죠 여러분. 구공. 구공. 아공 법공의 경지에 차례로 도달한 후 다시 아공과 법공까지도 버려서 비로소 제법 본성에 개합하는 것을 뜻한다. 수준은 맞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수행에 의해 이러한 경지를 증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자 보세요. 제가 이 구공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에고가 있어요. 에고 에테르장 실질적으로 단순 비교예요. 자, 이거 아공이야. 자, 지구 에테르장 이거 실제로는 이거,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법공이야. 자, 그 다음에 구공이 뭐예요? 우주 에테르장과 하나 이게 구공이야. 이해하시죠? 자, 아공 법공 우주 에테르장구 하나 구공.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절대 평화 해탈라야 열반 구공. 그래서 뭐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할 건데? 아공을 지나 법공을 지나 구경의 경지에 이른다. 비로소 그것까지도 버려야지 제법. 모든 로고스 말씀 그 제법한 상태에 그 상태 온전한 그 상태로 이른다. 그래서 뭐할 건데? 이 바보들아. 그 제법한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깨달아도 깨달아도 끝이 없으니 다시 세상을 만들어서 너를 보라고 만들어 놨잖아. 근데 무슨 아집이니 법집이니 그딴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딴 소리를 해나? 제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가 있는 게뭔줄 알아? 제법의 본성이야. 그것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의 자성이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뭔줄 알아? 그거를 무자성이라고 해. 그 무자성이 다시 빛이 있으라 해서 기회를 준 거야, 너 때문에. 그게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는 게 아니라, 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지. 왜 비겁하게 자꾸 없다고 얘기하냐. 그런 거예요. 제 의도는. 원효는 자신의 저, 저서, 금강산매경로에 대의를 기술하는 문단에서 본성, 즉, 마음의 근원은 있음과 없음을 떠나 있어 홀로 청정하여 또한 아공복공9030의 바다, 즉, 마음의 근원인 진제와 속재를원용하고 있어서 담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이게 지금 원유의 상태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이, 이거는 이 말은 맞아. 그러니까 원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수님은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이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란 얘기예요 원효는 구경이야. 여러분 원효는 구경 열반이야. 열반 해탈 이상으로 구경 열반 안역자라 삼약 삼보리야. 만약에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 왜냐하면 천보경으로 우주를 벗어나서 간극에딱 정확히 안착했다 그러면 딱 이래요. 이게 이게 딱 이거야. 자이 말은 왜 제가 좀비라고 안 하냐하면. 우리 원효 여러분 알잖아요. 원효는 거기에서 끝냈어요? 원효는 원효 나름나, 나름대로의 금강산매 경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원효의 우주야. 대 깨달은 자의 우주가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공부가 다 이런 타령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원효 얘기로만 보면 이거 딱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부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원효가 금강산매 경론에서 이러하더라라고 얘기했다. 그 상태가 지금 찾아와. 근데 우리 공부로는 이것도 뭐예요? 그냥 좀비일 뿐. 하지만 원효는 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로 원효가 겪었던 이 삼매의 상태는 맞다 그거예요. 맞다. 여러분들이 지구 에고의 에테르장과 지구의 에테르장과 우주의 에테르장 정도만 정확히 딱 안착했을 때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고 누가 원효한테 얘기하면 원효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원효는 내가 지금 그 상태고 겪었기 때문에 원효는 그걸 지났기 때문에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럼. 다시 이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원효가 고백하기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금강산매 경론이라고 하는 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뭐 여러분 무슨 도구를 하나 만들려면 너다 뺐다 당금질하고 엄청 쳐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금강이라고 해. 그리고 산매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지경에막 빠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내 상태는 지금 물질적이기 때문에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세상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산매라는 게 제식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금강 산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원효는. 금강산매 경론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해줄까요?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라. 만약에 그렇게 산매에 빠지면 그런 상태에 도달하더라. 라는 걸 얘기해주더라. 그거예요. 원효는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대신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주겠다. 그거야. 금강산매 경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자. 그런 문단에서 말하길 본성, 즉, 마음의 근원은, 마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상태를 지나는데 재설명이에요. 그럼 다시 보죠. 즉 마음의 근원은 있음과 없음을 떠나 있어, 떠나 있어 구경 열반과도 같은 음양의 진동값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것. 그것은 즉 아공과 법공 구공의 바다, 바다. 즉, 뭐예요? 우주 에테르장의 광활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광활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 즉, 마음의 근원. 그것은 곧 진제와 속제를 원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말. 그리고 진제와 속제를 원흉하고 있다. 그러기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고액을 벗어나서 아직 법집을 극복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야. 진재와 속직이 그대로 원용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 당연하다. 그저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추어서 적정한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게 중도예요, 여러분. 중도.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대지혜가 있대. 지금 여러분, 이 문단은요. 금강산매경론에 써있다 그랬을 때는 이 짧은 문단에요 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수준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원효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끄뜨러짐 없이 그냥 써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수준이 높은 거야. 이게 자 적정한 가운데 제지가 있다. 적조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원효는 마음의 군원은 깨트림이 없으면서도 깨트리지 않음이 없고 음향의 진동값 이분법 세상에서 벗어나고 우주에테르 장에서의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겪어보면 세움이 없으면서도 세우지 않음이 없으므로 무리의 지리 모든 것을 세우는 지극한 이치 불연이 대연 불연과 대연 크게 그러한 것 이라고 말한다 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이고 저것이다 즉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 색즉 시공 공적시 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원효가 아니라 저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비판했잖아요 계속 비판했어 근데 이게 원효가 아니라 그렇다더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만약에 줄줄줄줄 써놨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탑이 판네 이거. 알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써놨죠? 겪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써놨죠? 분명히 여기에 사족에 붙을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원효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봤던 사실과 감정 상태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겪어냈던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그런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위에 또 누구 얘기가 있었어요. 용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용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수는 이게 용수가 딱본 거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는 수준이 높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밑에 설명하는 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안 봐도 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원효의 금강산매 경로론 이제 막 풀어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 봐도 이제 뻔하겠지. 쓸데없는 사족이 막 달리면서 원효의 진위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이론도만 붙여놨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분들의 깨달음은 나름 뭐 위대하다. 용수든 원효든 위대하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라서 지금 용수든 원효든지 간에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분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중도를 지키고 용수의 중용 예를 들어서 중론이라면 용수의 중론을 여러분이 의지하여 여러분이 알아 또는 원효의 금강산매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뚝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이 가르침 너무 어려워 용수의 중론 너무 어려워 이런게 아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공부 수준이 훨씬 높은 분들 많잖아요 많을 거야 금강산 매경론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용수의 중론 다 아는 사람들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 그분들 도대체 지금 무슨 공부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용수가 됐고, 그분들이 정말 원효를 공부해서 원효가 됐고, 그분들이 정말 타너 위대한 탄너 스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탄너가 됐다 그러면, 당신들의 오도성을 불러서 원효의 금강산매론과, 그죠? 용수의 여러분들, 예를 들면 중론과 같은 것들을 당신 자신이 지금은 뱉어야 된다, 그거예요뻐국개처럼 나의 스승은 그랬다더라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야 된다, 지금은. 그런, 지금은, 세상이다. 그런 지금은 우주 진화적, 지구 진화적, 여러분들이 하나님 몸으로 진화적인 상태가 지금은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고 더큰 공부, 더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더큰 공부, 더큰 일.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 부분만 겹쳐서 얘기를 하, 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음이 왔다 그랬을 때는 원효 대사라고 하죠. 보통 원효 대사가 얘기했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요. 지금 요거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즉 느낀단 말이야. 천부경을 공부하면 이걸 알아요. 자, 그냥 상태적으로 와 그냥 근원의 나가 만나도 이런 느낌 하는데. 지금 저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어, 이메커니즘 자체가 분명히 겪어서 지나가야지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야. 이몇 가지 단어를 보면 저는 캐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 단어를 봤을 때 원어는 분명히 지났구나. 머무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은 원어와 같이 용수와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그 수준이다. 자, 지금은 무슨 도구가 있어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 천부경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제가 도와드려요.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치가 좋아서 멀찍이 두고 쫓아가거나 그냥 이치가 좋아서 그렇게 찌하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원효처럼 실제로 지나서 여러분들이 오도송을 불러야 돼. 여러분들의 개송을 내놔야 돼. 자, 아까 얘기를 제가 다시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커밍아웃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주 못 만들어요, 절대. 나, 제가 전에 앞으로 10년이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게이 차이에서 결, 결정적으로 나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내 수준에서의 오도성, 개성, 나의 깨달음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목성기, 아카식 레코드 공부로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공부를 흔하게 얘기하는 후천 세상이 빵하고 열렸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못써 있어.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나와야 돼요. 나 여기 있어 야 돼. 제가 커밍아웃 하라는 의미는 나 여기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외, 외쳐야 된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제 처음으로 한번 외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응애. 이게 여러분이 나 하나님이야 라고 첫 번째로 외쳤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적 자아가 나오면서 응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자아가 한번더 탄생하면서 응애해야 돼. 그거를 저는 커밍아웃하라는 고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성 개성이라고 불르라 하는 거죠. 수준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는 이미 수준이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구는 누구는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 책을 써도 되고 블로그를 파서 글을 써도 돼요. 실제로는 그림을 그려도 돼. 춤을 춰도 돼. 여러분들은 만약에 수련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럼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 대신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짜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걸.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좀비일 뿐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는 공부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킬 거예요. 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놔야 된다. 어.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5년 뭐 이제 이러는데 5년 안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거야. 그 전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토대를 좀 닦아놔야 된다. 저는 그것들을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바심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우주에 한번더 갔다 올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우주라고 했던 것들은 뭐예요? 무수하냐? 무한하냐? 그냥 끝없느냐? 그죠? 여러분은 지금 지구에서 지금 우주에 있는 지금 지구에서 아주 짧고 굵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겪었음에도 그 습을 못 버리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우주까지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야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사고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깨달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천복영은그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넌지시 그럴 것 같다. 혹은 여러분이 그냥 아, 짐작은 그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천복영 공부에서 철저히 겪으세요. 더 겪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액을 겪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겪어야 돼. 고통, 고액 겪었다고요? 아니야. 더 겪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 그거예요. 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드러나세요. 어, 여기, 나 여기 있다고 외치세요. 울어 제끼세요. 크면 클수록 더 좋아. 그런 공부를 하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